안녕하세요. 드디어 테이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제 실습도 끝났고 과제도 다 끝났어요. 제 경험을 좀 공유해보고자 해요. 생각과 경험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저는 만족도를 한 5점 만점 중에 4.5점 줄 수 있어요. 과제 양이 많기는 했지만 내가 뭐 물어보는 만큼 얻어갈 수도 있고 실습도 빡셌지만 확실히 배우는 게 많아요. 제가 공부한 사우스포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지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선생님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세요. 다만 뭐 도서관 운영이 저녁 9시까지라던가 유학생이랑 내국인 비용의 차이라던가 이제 출석에 대한 기준 차이가 좀 아쉬웠는데 어떡해요? 저는 외국인인데 남의 나라에서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.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수업 따라갈 만한가요?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셨으면 따라가야 돼요. 꽤 맞고 돈 더 낼 거야? 아니잖아. 오시면 하게 됩니다. 실업계 보조를 30대 아저씨인 나도 했는데 여러분이야 못하겠어요? 그리고 이제 학업이랑 또 밥벌이를 병행해야 되는데 할만한가?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. 이게 총 3학기로 돼 있는데 사실 저는 1학기 때는 식당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했는데 그거 안 맞아서 우버를 했어요. 그때는 좀 많이 쪼달렸어. 근데 1학기 지나고는 AIN이랑 동등한 자격을 받게 돼서 AGKR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. 그때부터는 좀 할만했어요. 다른 일들이랑 비교했을 때 시급이 높아서 48시간을 일해도 저축도 하고 생활비도 충당하고 할만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요새는 테이프를 거쳐서 대학을 가는 추세는 아니에요. 둘 다 똑같이 IELTS 27을 요구하는데 테이프 1년 반, 대학 2년 하면 3년 6개월? 대학 바로 가면 3년. 그치만 문제는 뭐다? 돈이다. 찾으면 싼 대학도 있겠죠. 내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막 38,000불 정도에 1년. 근데 테이프 1년 반 과정에 25,000불. 하나로 따지면 한 1,200만원 정도 차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되면 유니로 가면 되겠죠. 하지만 저같이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테이프 좀 더 메리트가 있겠죠. 거기에다가 졸업 후에는 EN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. 테이프에선 실습을 440시간을 한단 말이죠. 사실 이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귀찮긴 한데 진짜 배우는 게 많아요. 이제 실습에서 익힌 기술이나 경험, 눈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서 좀 덕을 많이 봤어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. 처음은 아 내가 할 수 있을까? 아 이거 겁나 빡센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더 커. 그리고 분명히 호주 교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라는 감도 좀 잡혀있어요.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어. 이제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가야죠. 학교 오퍼도 받았고 채점만 끝나고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7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. 오늘 테이프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. 만족도, 생계 유지, 장단점 정도를 짚어봤는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프 디플로마를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테이프에서 배첼러 코스를 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끄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댓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